빨간 머리를 얘기하려고 이 책을 들었어요. 아주 이 이병주 선생님이 커버를 너무 좋은 커버를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염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냥 제 그냥 머리색이었거나 아니면 조금 더 검게 염색을 했거나. 근데 제가 이렇게 염색을 한 이유는 붉은 머리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붉게 했어요. 사실 붉은 머리는 컴플렉스의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었어요. 영국의 아일랜드 하면 주근깨와 빨간 머리였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영화들이 몇편 있었어요. 저건 고집이 센 여자들한테 빨간 머리라고 하면 당신 아일랜드에서 왔어? 왜요? 아일랜드에서 오면은 그러면 안 되나요? 저는 아일랜드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의 빨간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렇게 해서 사랑이 싹 텄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붉은 머리에 대한 그런 로망,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주근깨. 근데 제가 어느덧 나이가 들었다 보니 주근깨 비슷한 기미가 생기면서 머리까지 빨갛게 돼서 지금 아일랜드인이 됐네요. 제가 좋아하는 붉은 머리의 대표. 드르드르드르드르드르드르. 빨간 양이는 뭐 삐삐 롱 스타킹이에요. 아니타, 얘들아. 나 너무 똑같아. 들어봐봐. 유튜브 가서 봐봐. 정말 싱크로율 100이야. 우리의 삐삐, 빨간 머리 양갈래에 스트라이프에 양쪽 스타킹을 다르게 신고 점박이 하얀 말을 데리고 다니면서 모험을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씩씩하게 도전하는 붉은 머리 꼬마 아이였어요.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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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신술마저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팀버튼이 만든 영화 속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까지 본다고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알리스에서 나오는 우리 붉은 머리 여왕이죠. 어렸을 때에는 알리스가 참 좋았고 굉장히 유쾌했지만 요즘에 커서 특히 팀버튼이 만든 이상한 나라의 알리스를 보게 되면서 붉은 머리 우리 여왕을 좀 많이 동정도 하게 되고 공감도 있게 되죠.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빠라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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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 굉장히 아름다운 곡을 썼던 비발디 그 비발디가 굉장한 빨간 머리로 유명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셨죠? 비발디 제가 좋아하는 비발디의 머리도 붉은색이었었어요. 자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정말 영화로도 많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헨리 8세예요. 굉장한 빨간 머리였었어요. 우리 헨리 8세가 결혼을 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그 아름다운 엠볼린. 엠볼린, 천일의 앤. 그 천일의 앤이 낳은 그 여왕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그런데 그녀에게 컴플렉스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붉은 머리였었어요. 굉장히 그 붉은 머리를 싫어했다고 하는 역사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튜더스를 보셔도 많이 알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우리 붉은 머리 클럽의 수장이자 회장님이시자 여러 가지 직책을 맡겨도 손색이 없는 우리 N씨 바로 오늘의 붉은 머리 클럽의 1위예요. 빨간 머리 N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몽고메리 여사가 자기 자서전적인 소설이에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빨간 머리 N이라는 제목으로 만화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해졌고요. 앤셜리가 했던 수많은 어록이 있죠. 정말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엄청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우리 앤셜리 양 이 붉은 머리 클럽의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컴플렉스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게 있는 컴플렉스를 생각을 계속 거기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바로 있는 말 때문에 제가 이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자, 내게 있는 컴플렉스를 언제나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가장 큰 개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